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세테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리, 네, 승진하신 수석 매니저 한슬리와 같이 하겠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잘 있었습니다. 네, 그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달러 약세를 그렇게 또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외국인 수급 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제 신흥국 펀드가 일주일 만에 또 순유입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로 봐도 좀 유의미하게 1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제일 큰 금액으로 유입이 됐고 이 금액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한국에는 얼마 들어왔냐 보면은 9.5억 달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유의미한 금액으로 계속 한국에 유입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뭐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매상 봤을 때는 외국인이 순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한국 그 유입 금액을 이제 액티브하고 패시브로 저희가 나눠 봐도 조금 의외로 예전에는 다 패시브로 많이 몰려있는 그런 경향이 보였는데 이번엔 봤을 때는 액티브하고 패시브 둘 다 좀 나눠져 있는 좀 유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 패시브라고 하면은 저희가 코스피 쪽에 외국인 비차익이 얼마 들어왔냐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패시브로 들어오는 거는 좀 기계적으로 바스켓으로 들어오게 보니까 근데 그걸 봐도 외국인 매수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도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기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글로벌 펀드, 신흥국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펀드가 이제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든 분명히 패시브 즉 그게 이제 비차익으로 분명히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헛갈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ETF 펀드 내지는 그다음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은 아직 사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은 조금 더 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한국의 매수를 좀 시작을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시점이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 좀 주목한 업종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주목이 돼서 어떤 특별한 섹터라도 우리가 아, 이 섹터는 좀 좋다라고 좀 우리가 느낌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떤 섹터가 좀 외국인이 주목을 좀 했습니까? 예, 뭐 저희가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매수한 그 쪽은 이제 금융, 화학하고 이제 서비스, 즉 이게 인터넷이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계속 은행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봤을 때도 이제 손보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급등을 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은행 섹터가 조금 나아 보이지 않을까. 작년 말에도 분명히 은행 섹터에는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 배당금이 축소되냐 안 되냐 그런 우려로 조금 차익 실현이 있었고, 미국 시장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도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로테이션이 순 환매가 들어가면서 올라갔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국 쪽에서는 좀 금융 쪽은 조금 큰 부담 없지 않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이게 뭐 당연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 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는 저희가 금융 계속 좋아하고 인터넷도 저희가 지난주에 앵커님이랑 2주 전이었죠. 말씀드렸는데 워낙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거기가 이제 저희도 NC소프트까지 포함을 했었죠. 워낙 너무 못 갔고 너무 부각을 못 받아서 올해 초에는 좀 이쪽이 부각이 될까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슈가 뭐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많이 아웃퍼폼했다. 왜 그러냐 뭐 그런 문의들은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뭐 3,100, 3,200까지 갔다가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 좀 덜 간 섹터들이 어떤 건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걸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브라질 공장도 멈추고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그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가 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TSMC는 생각보다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과의 격차를 좀 확실히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3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물론 다 비밀물이 반도체 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좀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이슈가 또 탄생을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TSMC하고 삼성은 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좀 오래 이야기를 하는 게 TSMC가 이제 과거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에이션 높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밸류에이션 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좀 이야기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줄여 나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대만보다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가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TSMC 실적 콜에서 봤을 때도 캐펙스를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 외국인들이 바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거는 TSMC도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삼성전자도 분명히 따라갈 거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뭐를 봐야 될까?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문의하고 관심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TSMC하고 삼성전자는 성장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에 저희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저희 리서치에서 올리면서 저희 파운드리 가치를 올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88조 시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웨비나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랑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 들어가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하세요. 이제 파운드리 쪽도 좋고 디램 쪽도 좋고 낸드 쪽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1월 말에 삼성전자 콘콜이 있을 텐데 그걸 앞두고 전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TSMC랑 이제 경쟁 구도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올 하반 상반기에는 계속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방송을 보니까 이제 DB 하이텍 말씀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이제 파운드리 서플라이 체인, 파운드리 하는 다른 이제 뭐 8인치 웨이퍼 그쪽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한슬리 수석 매니저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 거가 주말에 나온 뉴스예요. 사실은 LG전자에 대해서 말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LG전자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것 같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말에 보면은 금요일 날 한 뭐 대여섯 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은 기사가 내려갔지만 LG전자의 MC 사업부,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부를 뭐 매각하겠다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다음에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작년만 해도 LG전자에서 MC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에서 적자가 8천억 정도 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거의 뭐 정설인 듯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전화를 좀 돌리고 우리 그 한국경제에서도 좀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MC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철회하거나 줄인다면 구조조정으로 들어간다면 LG전자에는 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외국인들은 그러면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도 뭐 말씀드렸는데 이제 LG전자를 접근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이제 실적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이 이제 리레이팅 면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야기된 거는 이제 뭐 자이웅주엘 뭐 그리고 뭐 애플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리레이팅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실적이 얼마 나온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컨펌이 안 된 뭐 상황에서 어떻게 추정이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멀티플로 이제 리레이팅이 된 거고 이 MC 디비전이 이거를 뭐 진짜 접는다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MC 사업부를 적자를 분명히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분명히 LG전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그런 거 성과가 보이는 와중에도 또 어떤 연도에는 적자 폭이 더 늘었고 그래서 이 MC 사업부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말에 뭐 이거를 접했는데도 뭐 또 나왔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뭐 개인적인 반응이었고 이거를 진짜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앵커님도 말씀하신 뭐 연 뭐 8천억 이상의 적자를 하게 돼서 이게 4천억이 이제 줄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뭐 실적이 개선이 되는 폭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리레이팅으로 뭐 더 추가적으로 MC를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4천억을 세이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4천억이 세이브됐다. 4천억을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자원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전장이 되든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쪽으로 되든 그러면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그거는 예, 그 투자 대비해서는 좀 리레이팅을 더 줘야겠죠. 근데 그냥 단독적으로 MC 디비전이 이제 이거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 나온 이야기라서 그거에 대해서 환호, 뭐 지속적인 환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 혹시 소개시켜 주실 거 있으십니까? 예, 뭐 제가 지난주에 뭐 저희 고객들이랑 좀 이야기한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하우스뷰도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간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시클리컬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클리컬 많은 종목 중에서 뭐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얼핏 한 것들은 롯데케미칼 좋게 보이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PBR 0.7배 얘네가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은 LG화학인데 아시다시피 LG화학은 EV 때문에 엄청난 PBR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롯데캠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롯데캠이 저희가 듣기로는 M&A 쪽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소재 쪽으로 M&A를 계속 시도를 할 경우 이거를 꼭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지만 가진 않겠지만 그 시도를 할 때 계속 롯데캠을 계속 갈 것 같아서 예, 그 중에서 롯데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눈 미래세대우 한슬리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